대전과 세종, 충남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001명으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만 명대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1,700여 명 감소한 3,677명이 신규 확진돼 지난 3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서도 4,222명이 추가 확진돼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종에서도 1,10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됐던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가 중단되고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만 시행됩니다.